오늘은 위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위암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외과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이 제일 높은 국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이건 좀 지난 데이터지만은 뭐 1988년도부터 91년 통계를 보면은 제일 1등은 뭐 코스타리카입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이 77.5명이고요. 제일 낮은데, 비교적 낮은데는 미국으로 10분의 1 정도로 사망률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중간 정도가 이제 일본, 그리고 50명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위암 발생이 높은 군 하면 제일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아시아 계통에서 한 50명 정도로 발생이 높은 경우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어떤 뭐 유럽 쪽에서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왜 그렇다냐는 어떤 이유를 보면은 뭐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생활의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쪽에서는 발생이 적고, 좀 코스타리카나 남미 쪽에 약간 경제적으로 빈곤한 쪽에서 많은데, 하지만 일본하고 한국은 그 예외예요. 그 일본하고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발생이 높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음식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위암 발생률이 20.2% 정도 그리고 발생률이 높고요. 남자에서도 1등이고 여자에서도 2002년도 데이터는 15.3%였는데 2005년도 데이터는 남녀공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사망률을 보면은 그 폐암이 1등이고 위암이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국과 일본, 먼저 일본에서 먼저 하긴 했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뭐 정기 위 내시경 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을 먼저 해서 뭐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전체 위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서 위암 수술한 환자 중에서 조기 위암에 차지하는 빈도가 뭐 일본은 60% 이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뭐 의료보험 무료 검진 사업을 통해서 내시경을 쉽게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체 그 위암 환자 중에서 한 50%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조기에 진단돼서 그 수술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보고가 있고요. 하지만 발생률 자체는 어떤 그 위암 원인 특성상 아주 낮게 하기는, 미국같이 낮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 있어서 여러 장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보면은 뇌에는 뇌세포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떤 분비해서 신경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근육은 자기가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장기마다 정해진 대로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세포는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점막세포는 어떤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정해진 대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정보는 모든 게 DNA라는 곳에 유전 정보가 입력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발암물질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손상되게 되면은 자기가 정해져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뭐 갑자기 미친 듯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결국은 자기 세포의 주인인 사람, 그 인간을 죽게 만드는데요. 뭐 암세포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무제한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뭐 만약에 위에서 덩어리를 만들면은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 진행돼서 오시는 분은 적지만은 뭐 위 뭐 밥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밥을 못 먹게 만들기도 하고 무제한 증식을 하고, 그리고 원래의 자기의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려서 뭐 고유의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는 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정상세포는 세포가 하나하나 뭐 분열을 하고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은 또 죽어서 없어지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옆자리를 침범을 안 해요. 정상세포는. 그렇지만은 나란히 그냥 쫙 정상세포는 있게 되는데 암세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옆 세포를 뭐 타고 넘는다든지 계속 쌓인다든지 해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점점 분열을 해서 자기 뭐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뭐 림프관을 침범하게 되면은 멀리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흔히 쉽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이라고 하죠. 자기 본래 자리에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혈액을 타고 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뭐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특별 위 쪽으로 들어와서 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위는 뭐 흔히 그냥 소화 기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뭐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음식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저장을 해서 뭐 십이지장과 연결된 유문을 통해서 음식을 조금 조금씩 내려보내서 뭐 소장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살펴보면은 뭐 상중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식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게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분이 분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문이라는 건 영어로 하게 되면 카디아인데 요 위장 바로 위쪽이 그냥 횡경막을 경계로 두고 바로 위가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가깝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저부라고 해서 아래쪽이다. 아래쪽이라는 뜻이 있고 몸통부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유문부 이게 문 이랑 관계되어 있는 유문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뭐 체부와 유문부 사이가 위각이라고 그래요. 뭐 위 앵글, 위각을 이렇게 각이져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각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쪽이 소만부 그리고 대만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위벽을 단면도를 보면은 뭐 이해하기 쉽게 뭐 우리가 흔히 항상 그 비유를 들 때 뭐 소나 이제 돼지 뭐 양이나 뭐 곱창 그런 거를 연상하면은 쉽게 연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안쪽에 점막층이 안쪽 뭐 부드러운 뭐 곱을 이루는 부분 점막층이고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은 그냥 좀 질긴 장막층. 그래서 안과 박이 있고 그 중간에 뭐 점막과 점막하. 그리고 그 위장은 이게 뭐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근육층이 있어요.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층 이렇게 그 네 개의 층으로 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위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막에 있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뭐 산을 분비하거나 소화액을 분비하는 점막에 어떤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에 생기는 샘의 세포가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됐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위암이라고 뭐 덩어리를 이루는 어떤 종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위암도 있고 뭐 양성 적양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근육층에 생기는 근육층의 세포가 양성적으로 분열해서 혹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은 위암하고 다른 조금 좀 순한 어떤 경향을 갖는 덩어리이지만은, 그러니까 점막층에 어떤 샘세포에 나쁜 세포가 생기면은, 뭐, 아까 같이, 뭐, 암세포의 특성 네 가지를 갖는, 뭐, 다른 데로 전이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위암을 정의할 때는, 이 점막에 샘에 생기는 게 위암이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암세포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죠. 위암의 진행이 일단은 점막 하층, 근육층, 그래서 장막층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진행하게 되는 건데 장막을 뚫고 바깥에 있는 장기로 가게 되면은 뭐 타장기로 전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층에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병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위장 주변에는 이렇게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도부터 위장에서 소장 쭉 내려가서 대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입부터 항문까지 그냥 하나로 뚫려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라도 막히게 되면은 밥을 당장 못 먹게 되니까 뭐 아주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는 뭐 식도가 어디 가슴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위장이 어떤 여기 있는지 대장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뭐 태평성대라는 게 인근염이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사는 게 태평성대인데 뭐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나서야 뭐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장기들입니다. 그리고 위장을 바로 제끼면은 뒤에는 뭐 췌장이 있고요. 그리고 간, 뭐 비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횡격막 위에는 뭐 폐하고 심장하고 주변 장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장은 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잘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혈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할 때는 많은 혈관들을 결철하고 어떤 들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되고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암이 진행이 된다면은 핏줄을 타고 뭐 주변의 간, 뭐 멀리는 뭐 폐 쪽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은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림프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림프절을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평소에 건강할 때는 어떤 면역 세포를 만드는 만약 감기가 걸린다면은 면역 세포를 만들어서 어떤 나쁜 균을 이겨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장기인데 우리 몸에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뭐 편도 그리고 뭐 혈관 주위 그리고 만약에 뭐 병이 생기면 알게 되겠지만은 결핵성 림프절염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많이 발생했었는데 위장 주위에도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번호를 나눠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위장 주변에 있는 림프절과 그리고 위장 주변에 있는 큰 혈관을 따라서 있는 림프절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림프절의 의미가 그냥 위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암세포가 점막에서 점막하까지만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 혈관도 있고 뭐 림프절관도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림프절관을 통해서 전이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과에서 그러니까 위암 수술할 때 위만 간단하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위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게 뭐 위암 수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정부 하부 쪽에 이것도 동양에서는 한국, 일본에서는 아래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48.7%. 그러니까 이게 왜 아래쪽이냐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뭐 일본 음식도 많이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분이 많은 음식을 뭐 우리나라 음식도 젓갈도 많고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주로 밑에 고이는 것 때문에 어떤 발암 물질이 이쪽에 오랫동안 접촉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부에 발생할수록 뭐 수술도 위를 전체를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상부에 발생한 진행암의 경우에는 뭐 타장기로 또 전이도 잘 되고 조금 더 성질이 나쁜 경향이 있어요. 또 미만형이라는 거는 요 위벽 전체가 뭐 두꺼워진 경우인데요. 뭐 이 경우는 뭐 스키로스라고 해서 그 뜻이 그냥 가죽주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 전체가 그냥 딱딱하게 가죽주머니 같이 뭐 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도 아주 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뭐 이렇게 혹으로 이제 뭐 위암이 덩어리 형태로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주머니 같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내시경 하더라도 일단 덩어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진단도 늦어지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위암의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뭐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식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뭐 동양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뭐 서양 쪽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민을 간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위암 발생률이 높지만은 그 아들 세대에서는 음식 습관이 그쪽 서양 쪽 음식 습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암 발생이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그냥 저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위암에서는 뭐 염장 음식이 많잖아요. 젓갈류나 뭐 그런 음식이 많고 또 위암의 원인 중에 하나 중에서 뭐 훈제식품 그리고 질산, 아질산 가공식품 그래서 베이컨이나 햄 같은 어떤 그 다음에는 뭐 고기를 직접 이제 불에 먹고 있는 구워서 먹는데 그 불에 태운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으면은 그 탄 물질이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운 고기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국물도 많고 맵고 짠 음식 그러니까 매운 음식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은 그 위 점막을 만성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만성 위험에서 뭐 수축성 위험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미국의 데이터지만은 1920년대 초기에는 미국도 위암 발생이 많았답니다. 하지만은 냉장고의 보급으로 어떤 음식의 어떤 선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위암이 감소해서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1등이고요. 뭐 하여튼 먹는 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 그래서 보면은 염분 섭취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하루 평균 섭취가 뭐 WHO 권장량의 한 2배, 3배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매운 음식과 고춧가루 하고 이거를 뭐 한 끼니만 먹는 게 아니라 매 끼니마다 먹으니까 뭐 그게 위암의 원인이 뭐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고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소금하고 뭐 고기 뭐 불에 태운 것은 발암 물질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햄하고 절인 음식하고 뭐 오이 피클 뭐 저런 음식도 위암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담배도 뭐 모든 암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위암에서도 뭐 담배 피우면은 두세 배 이상 위암 발생이 높아진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뭐 예방 음식은 일반적으로 뭐 다 좋게 생각하는 뭐 녹황색 야채하고 뭐 토마토나 과일 종류, 뭐 비타민 C하고 E 또는 A가 함유된 음식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한번 보면 모르겠지만 녹차입니다. 녹차. 녹차도 위암을 좀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단 마늘 같은 이런 뭐 음식 종류가 뭐 예방 음식이지만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음식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을 막기에는 뭐 쉽지가 않은 거지만은 야채와 과일, 뭐 신선한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으면은 위암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보통 정상 성인, 우리나라 정상 성인을 내시경을 해보면은 그냥 80% 이상이 발견된 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이 있다고 해서 뭐 위암 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 암의 원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암의 발생 기전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은 뭐 정상 세포에서 뭐 맵고 짠 음식을 아주 꾸준하게 먹어온 그냥 우리 한국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어떤 나쁜 작용을 같이 도와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산도가 저하되니까는 뭐 세균이 증식해서 뭐 가공식품의 질산염이 발암 물질로 바뀌게 돼가지고요 뭐 어떤 처음에 말씀드린 뭐 DNA 손상을 일으켜서 뭐 위 점막 세포가
뭐 자기 모양을 이제 갖추지 않고 장의 점막세포의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이게 암 전 단계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장 이형성 승우리에서 어떤 발암물질이 한 번 더 타격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어떤 경과를 발생 기전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암이 생긴 다음에는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1, 2, 3, 4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1형은 융기형 이렇게 덩어리로 딱 있는 경우고 그러니까 2형은 뭐 궤양형 이런 경우는 비교적 뭐 아래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술로 절제를 해낸 다음에도 깨끗하게 일단 몸 밖으로 떨어져 나왔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뭐 1, 2형이 있고 그 다음에 3형이 있는데 이것은 궤양이 있으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냥 궤양이 있으면서 치면에서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형태가 뭐 3형이 제일 많습니다. 진행암의 경우에 3형이 제일 많고 그리고 4형은 뭐 덩어리는 크게 안 보이지만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가죽 주머니 같이 이제 위 벽 밑으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만형에서 미만형이라는 것은 위 전체의 벽에 다 걸쳐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해도 어떤 형태가 안 보이고 또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점막을 스티더라도 암세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했더라도 조기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위암의 뭐 전이 양상 보면은 일단 주변 조직으로 주변에는 장기로 뚫고 나와서 직접 가서 들러붙는 경우가 있고 뭐 주변에는 장기는 간, 뭐 비장, 그리고 췌장, 대장 이렇게 주변으로 치면해서 있는 경우에는 뭐 위도 절제하고 그냥 병합 절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위와 간 아니면 또 위와 췌장 뭐 위와 대장 뭐 이렇게 절제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경우에 뭐 수술을 크게 해서 뭐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것을 크게 절제하는 게 뭐 환자분의 생존율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1기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1기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높고 4기 경우에는 수술을 크게 절제하더라도 생존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이 강조하지만은 뭐 건강할 때 내시경을 많이 해보고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위암의 병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위벽 점막에서 치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벽 치면도 하고 림프절 전이를 종합해서 뭐 1, 2, 3, 4기로 되고요. 뭐 위벽 치면도가 높고 그리고 림프절 전이 개수가 많을수록 뭐 4기로 하기 때문에 보면은 생존율이 4기는 이렇게 5년 생존율이 13% 정도고 근데 조기 발견된 분은 뭐 1A 해가지고 그러니까 1기에 의해서 초기에 수술하게 되면은 뭐 5년 생존율이 90%입니다. 뭐 조기라고 뭐 드물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90% 이상은 완치된다. 일단 위암의 초기 증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초기 증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식후 소화 불량 및 불쾌감이 있다고 해서 뭐 위암을 당장 의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상복부 불쾌감이나 또는 또 속이 쓰리다. 요거는 뭐 위 십이장 궤양이나 뭐 식욕 부진도 어떤 특이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암의 후기 증상인데 그래서 왼쪽 뭐 쇄골 림프절 전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림프절이 커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암세포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직장 위쪽에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이렇게 되면은 항문에 손가락 넣어서 덩어리를 만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전이에서 명치 쪽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복막으로 전이가 돼서 복수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암의 후기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뭐 화학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단 경우는 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뭐 2개월 이상 뭐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지 쓰리게 되는 뭐 궤양 증상이 있으면은 내시경이 가장 받기 쉽고 정확한 검사이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상부위장관 촬영은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내시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뭐 잘 시행하지 않는 경우고요. 하지만 뭐 일본에 와서 보니까 그쪽은 워낙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내시경 검사로 충분하다고 돼 있고, 뭐 그 외에 뭐 간이나 원격 전이를 보기 위해서 복부 전두나 단층 촬영, CT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기 위암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는데, 뭐 점막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떠낼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점막만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시경 하는 장면이고요. 요새는 수면 내시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통 없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내시경 사진인데요. 뭐 위염 전체적으로 좀 이게 붉게 돼 있고, 뭐 위궤양, 뭐 이건 양성 그 위궤양인 경우인데, 뭐 위암은 뭐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흉측해요. 뭐 만지면 부스러지고 뭐 하여튼 모양도 아주 흉측한 특징이 있고요. 이에 비해서 양성 궤양은 비교적 동그랗고 경계도 분명하고, 하여튼 눈으로 보기에 뭐 일단 뭐 나쁜 거는 실제적으로 뱃속 수술할 때 보면은 뭐 암 쪽에 가깝습니다. 위암에 아까 이제 궤양 치면형의 위암이고. 그래서 뭐 요건데 조기 위암하고 진행위암 비교한 건데요. 근데 보면은 점막에 국한된 경우, 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최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점막 절제 수술할지, 복강경 절제 수술할지 하고 있고, 점막 하층까지만 가게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위암. 그래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해서 뭐 혹시 뭐 폐 쪽에 전이가 없는지 보고, 뭐 상부 위장관 촬영하고 복부 CT를 봐서 뭐 간 쪽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진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정상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흉부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폐로 전이된 희게 된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할 수가 없고. 뭐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은 뭐 조기 발견과 근치적으로 그 암을 제거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고, 보면은 국소요법으로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이 있고, 전신요법으로 이제 화학요법, 뭐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요법이 있고, 면역요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지만은 그냥 환자의 자기 면역 능력을 높여서 그냥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환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법은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일단은 전부 제거해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병소 부분과 림프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법이고,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항암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암이 진행이 돼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에 의지하는 방법이 차선적인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 요법으로 해서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면역제와 항암제를 투여하는 면역화학 수술요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요법이라는 건 아직 연구 단계고, 그냥 병원에서 실용적으로 쓰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은 외과의사의 이제 어떤 소망 뭐 이랄지 하면은 수술해서 몸 안에 세포를 뭐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뭐 나올 각오로 수술하는 게 제일 어떤 이상적인, 가능한 한 띄어낸 거, 모든 걸 다 띄어내는 어떤 게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1기 환자나 뭐 2기 환자분들, 뭐 3기 환자까지도 그렇지만은 뭐 3기, 4기 환자분들 아무리 열심히 제거를 하더라도
뭐 눈에 안 보이는 세포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할 때는 뭐 이런 각오로 일단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하고 충분한 원발 부염 절제를 해내서 절제를 해내고 뭐 요 용어는 아까 이제 림프절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겠다 절제를 하는 것이고 위암이 아까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뭐 점막 하에는 림프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 림프를 전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도 철저하게 하는 이 원칙이고 뭐 떼어내고 나서 또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떼어내고 나서 뭐 사람 고치 못하게 되면 수술을 못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뭐 위장관을 제대로 가능한 한 뭐 원상에 가깝게 복원해서 또 잘 먹고 약간 처음에 그림에서 봤지만은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뭐 한 통로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면은 당장 뭐 생활이 불가능해요. 뭐 공부하는 거나 뭐 출세하는 거 모든 게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먹고 살 수 있게 합리적으로 재건을 해주는 게 재건술을 하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수술 받아보신 분도 이제 좌석에 계시는 것 같고 한데 뭐 수술은 처치 과정인데요. 이게 뭐 체모 제거하고 뭐 금식하고 관장하고 뭐 정맥 카테타 삽입하고 뭐 비위관도 삽입하는데 뭐 최근에 병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비위관을 삽입 안 하고 그걸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위관 그러니까 콧줄을 넣는 것은 일단 수술 할 때 이제 위에 있는 내용물을 좀 감압을 시키고 또 수술 후에 뭐 여러 가지 연결 문합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혹시 출혈이나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수술 후 뭐 하루 이틀 정도를 집어넣는 그래서 수술 후 감시용으로 일단 삽입하는 걸 하게 되겠고 그래서 절제 범위를 보게 되면은 뭐 종양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를 뭐 일부 남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종양이 뭐 중간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위를 전체를 절제를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복잡하지만은 그러니까 림프절 절제 범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에 이만큼을 떼어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은 창자를 올려서 남아있는 위와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식도에서 밥 먹으면 노력 내려가고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 있었 뭐 그림은 없지만은 뭐 담낭, 담즙은 이렇게 내려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빌로스 뭐 이 방법이라고 뭐 고전적인 위아전 절제술 방법입니다. 그 위를 전체를 절제한 다음에는 위 전체가 없어지잖아요. 위 전체가 없어지고 위에는 작은 창자를 위로 올려서 식도랑 직접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남은 작은 창자는 이렇게 연결해서 뭐 밥은 이렇게 내려가고 뭐 담즙이나 뭐 췌장즙은 밑으로 섞이게 되는 그래서 위를 뭐 전체를 자르고도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경험으로는 수술하고 한 2, 3년 정도 사람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뭐 위 전체를 자르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뭐 밥 한 그릇하고 뭐 국 한 그릇 해가 똑같이 드시는 분이 많은데 수술 후에는 어떤 위장이 상당히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요. 많이 좀 늘어나서 먹는 양이 옛날같이 똑같이 드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또 잘 못 드시는 분도 많지만은 뭐 수술 후에 어떤 위 용적이 상당히 좀 늘어나서 많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은 수술 후에는 뭐 과식을 하는 것은 뭐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적게 자주 먹는 게 영양분 흡수를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인 원칙이고 하지만 환자분이 자기가 느끼기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만은 하여튼 원칙은 뭐 자주 적게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뭐 수술 절제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뭐 일단 밥은 먹게 이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아래가 막혀서 막히고 또 주변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 절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이런 어떤 관을 넣어서 일단 밥 먹는 길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뭐
예전에는 뭐 개복을 해서 밑에 작은 창자랑 남아있는 위랑 연결시키는 방법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스텐트가 불가능하면은 수술해서 그냥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에 한해서 최근에 뭐 발달된 어떤 방법이 있는데, 뭐 이 경우는 내시경 점막절제술은, 그러니까 점막하고 점막에만 있는 경우에 이제 시행을, 점막에 있고 그리고 2cm 아주 작은 그리고 뭐 분화도가 좋은 암세포의 성질이 좋은 경우에 하는 경우고요. 최근에 뭐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좀 의욕이 있는 분은 점막 하에 있는 경우도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럴 때는 뭐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내시경으로 안쪽만 보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강경으로 뭐 배를 크게 열지 않고, 그러니까 부분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림프절 절제술은 뭐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고, 뭐 면역요법, 화학요법, 유전자요법, 이거는 초기 위암인 경우에 내시경으로 절제술을 하는 경우인데, 뭐 작은 병변을 내시경을 넣어서 뭐 생존자 시험수를 넣어가지고 좀 융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제를 해낸, 그러니까 요새는 배를 크게 안 열고 복강경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이 경우에도 뭐 조기 위암이면서 뭐 진행 위암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하지 않고 있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꾸 시도를 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뭐 위암 초기면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의 경우 하게 되고, 뭐 주로 이제 위 일부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전체 절제술도 많이 시도해보는 어떤 기관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강경 위 절제술이 처음에 시행된 게 일본에서 시행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상당히 많은 2000대 이상 하게 되고, 한국도 2001년도에 처음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뭐 1600례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병원마다 대형병원의 경우지만은 좀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뭐 로봇 위절제술, 로봇 시술, 뭐 다빈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보고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빈치를 실제 인체에 이용해서 위절제술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다빈치 로보트 기계가 뭐 일본도 없는 게 아니지만, 그쪽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허가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최근에 최신 요법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국제학회 가면은 뭐 상당히 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비슷하게 가다가 조금씩 앞서가려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복강경 수술하는 사진인데요. 뭐 배를 크게 안 여는 어떤 뭐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수술이고, 배를 또 안 여는 게 아닙니다. 배를 결국은 이렇게 작게 열어서, 왜냐면은 몸 안에서 잘라낸 거를 어디로 빼내겠어요. 그러니까 5cm는 열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하지만은 수술 후에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흉터가 적고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에 덤핑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음식을 좀 빨리 드시게 되면은 좀 현기증 나고 하는 어떤, 뭐 초기에는 빨리 드시니까 고혈당으로 인해서 좀 현기증도 나게 되고. 뭐 2시간 이 후에 나타나는 이유는 저혈당으로 인한 거고. 사실은 근데 이런 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수술 후에 위가 많이 늘어나서 뭐 고통 느끼지 않고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수술 후의 원칙은 뭐 6-3-0, 6번 먹고 30번 씹어라. 뭐 위가 절제를 다 하신 분은 9번 먹고 30번 씹어라. 뭐 그런 원칙대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뭐 아까 반복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 맵고 짠 거를 피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녹황색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뭐 정기적으로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 하시면은 뭐 90% 이상 완치되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